이번 시간에 33페이지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질문 보시면은 X년도 매출 원가를 물어봤는데 하여튼 뭐 재고 나오면은 무조건 T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 매입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여기 매입이 포인트네요. 뭔가 자료가 굉장히 많죠. 다른 거는 뭐 문제를 꼬을 수가 없는데 뭐 꼬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총 매입액에다가 취득부 대비용 더하고 그 3인방 뺀다. 3인방 알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기초 12만 원. 그 다음에 그 왼쪽 박스의 맨 밑에 기말 재고 75,000원. 매출 원가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고 그럼 얘만 나오면 끝나네. 여기가 결국 포인트구나.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십니다. 단기 매입이 50만 원. 여기 이제 총 매입액이 있죠. 여기다가 매입 운임비 더합니다. 취득 부대비용이니까 취득 부대비용 더하고 보험료 더합니다. 그냥 비용 나오면 다 더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산 취득할 때까지 비용은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인데 자산 취득 이후의 비용은 원래대로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비용만 딸랑 나왔어. 예를 들어서 보험료인데 원래는 자산 취득할 때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자산 취득 이후에 보험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취득 시에 발생했다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그게 문제 푸는 관행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건데 그렇게 많이 문제가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그냥 딸랑 비용만 나왔으면 자산에다 얹히면 됩니다. 취득 시에 발생했다라고 놓고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아무튼 보험료도 더했고 하역료 비용이죠. 더합니다. 다 취득 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그다음 매입 할인 빼는 거 알죠? 그 3인방 중에 하나고 관세 세금이잖아요. 더합니다. 관세도 다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매입 환출 그 3인방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 아 모자르네. 더 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관세 환급금. 관세는 돈 낸 건데 그 중에 일부 다시 환급 받은 겁니다. 7,000원 낸 거 중에 5,000원 환급 받았대. 그럼 다시 빼야지 뭐. 빼기. 왜냐면 아까 관세할 때 더 했으니까 다시 돌려받은 건 다시 차감시켜야죠. 그래서 실제 관세 낸 거는 2,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입액을 다 계산하시면은요. 50만 7,000원이 나오는데 여기가 순 매입액이 50만 7,000원이래요. 그럼 여기 합계 해서 매출 원가 하시면은 답은 4번 됐죠. 그래서 아, 요 매입 쪽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빡시게 한번 고정한 것이고 11번 갑니다.